오늘은 부추 짜박이를 할게요. 이 부추는 미리 좀 씻어놨고요. 60g이에요. 이 부추는 월담초라 했어요. 먹고 나면 힘이 솟는다고요. 그리고 이 부추는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여름에 특히 많이 해드세요. 여름철에는 송이 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추는 여름에 필수 반찬. 자, 부추는 이렇게 좀 1cm 정도 이렇게 썰어주면 돼요. 얘는 청양고추. 청양고추는 기호예요. 좋아하시면 많이 드셔도 되고, 청양고추 이대로 먹으면 굉장히 맵거든요. 근데 쫑쫑쫑 썰어버리면 매운맛이 감해지거든요. 평소에도 많이 드셔주시면 아마 몸관리하는 데는 청양고추가 좋은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양파. 양파는 아시다시피 혈액순환제잖아요. 오늘의 반찬은 다 보약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얇게 썰어줘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간장과 여러가지 양념만 부어주면 돼요. 자,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8수저하고 자, 매실원액 3수저요. 다진 마늘 반 수저하고 참기름 2수 정도요. 통깨도 넣어주고 통깨 듬뿍. 자, 이렇게 잘 섞어주면 돼. 여기에 물은 붓지 마세요. 이 야채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안 부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간장물이 많으면 맛이 없어요. 좀 빡빡하니 해서 간장물이 이제 간이 들면 부추가 쑥 줄어들거든요. 맛있겠다. 밥을 한번 먹어봅시다. 비벼서. 맛있겠다. 이 부추 짜박이 한 가지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이 부추 짜박이는 달걀 후라이해서 비벼 먹어도 맛있고 이 김에다 싸서 드셔도 맛있는 부추 짜박이. 오늘 저녁에는 간단한 반찬으로 해결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